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오는 20일 출범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 핵심 외교안보 지명자들의 인선이 발표된 가운데 이들이 대부분 국무부 출신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들과 함께 국무부에서 일했던 전직 당국자들은 이들의 전문성에 주목하면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 동맹 등을 통한 전통적 해법을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첫 소식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바이든 당선인이 지명한 국무장관과 부장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외교안보 인사들은 고강도 팀이라면서 이들은 공통적으로 관련 분야에 많은 경험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모두 북한과 이란 등 중요한 외교정책에 필요한 경험을 갖추고 있다면서 바이든 행정부 임기 첫날부터 곧바로 업무에 착수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This is an extremely impressive, experienced, and I would even say very high-powered team of professionals. Some of them former diplomats, all of them former senior officials, and all of them, quite frankly, with some very good experience working on critical foreign policy issues, including North Korea, Iran, and some very tough and very complicated challenges that the United States has faced over the years. 바이든 당선인은 국무장관의 토니 블링컨 전 국무부 부장관을, 부장관에는 북한, 이란 등과 핵협상을 벌였던 웬디 셔먼 전 국무부 정무차관을 지명했습니다. 또 커트 캠벨 전 동아태 차관보와 윌리엄 번스 전 국무부 부장관은 각각 백악관 아시아 담당 조정관과 중앙정보국 CIA 국장으로 내정된 상태입니다. 1990년대 중후반 북한과의 협상 등을 놓고 셔먼 지명자 등과 함께 일했던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이들 인사들이 대북 협상에서 실패한 경험을 갖고 있는 것도 일종의 강점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약 35년간 국무부에 근무했던 토마스 컨트리맨 전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차관보는 이번 인선에 대해 이른바 올스타 팀이라면서 동맹관계 재건과 민주주의 정부와 인권 문제에 대한 지지 그리고 필요에 따라 세계 권위주의 정권에 맞서는 일에 대한 바이든 당선인의 우선순위를 반영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President-elect Biden has picked an all-star team of people who have experience in government, who have a clear view of U.S. interests and what matters to the American people. 컨트리맨 전 차관보는 그러나 이들이 한순간에 북한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는 기대하지 않는다면서 정상 수준의 협상을 벌이면서 실무진의 의견을 경청하지 않았던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이들 지명자들에게 더 많은 신뢰가 주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무부 재직 시절 지명자들과 함께 일했던 제임스 주멀트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는 이들 인선에 대해 한국처럼 공동의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과 협력할 때 미국의 이익이 가장 잘 작동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특히 블링컨 지명자는 부장관 재직 시절 미한일 외교차관 협의회를 통해 한국과 일본 대표들과 약 2년 동안 매년 3차례 정도 만났다며 당시 블링컨 지명자의 목표는 세 나라가 함께 기여할 수 있는 분야에서 서로 협력하거나 서로의 위치를 확고히 하는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새 회기를 시작한 미국 의회에서 외교 안보 분야를 담당할 주요 인사들이 대거 교체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동맹 공조와 대북 압박 복원을 주장했던 인물들이 전면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오택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민주당이 주도권을 탈환한 상원 외교위원회에서는 밥 메넨데즈 의원이 새 외교위원장을 맡게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외교의 민주당 간사로 활동해온 메넨데즈 의원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가 사전 준비 없이 미북 정상회담을 밀어붙였다는 민주당 내 비판의 목소리를 대표해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비핵화 의향에 관한 정밀한 파악을 하지 않은 채 북한과 정상회담을 해 결국 비핵화 정의조차 합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이후 대북 제재 정책이 무너지고 있다며 대중국 정책의 전면 재검토와 동맹, 파트너와의 공조를 통한 대북 압박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I think that they've already achieved one of the things which is to go ahead and weaken the maximum pressure campaign and they are on a pathway to doing things that we don't want to see.
공화당의 코리 가드너 전 상원의원이 맡았던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 위원장은 그동안 민주당 측 간사로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인 리드 액트를 앞세워 추진해왔던 에드워드 마키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키 의원은 미국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실무 협상의 무게를 둔 대화와 강력한 제재 병행을 강조해왔는데 최소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 동결 약속을 문서화한 뒤 대화를 시작하고 동시에 대북 경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혀왔습니다. 상원 군사위에서는 민주당 간사인 잭 리드 의원이 공화당의 제임스 인호프 군사위원장의 뒤를 이을 예정입니다. 리드 의원도 역시 북한 문제에서 동맹과 파트너 간 공조를 통한 대북 제재 압박 복원을 강조해온 인물로 북한과의 협상 진전을 위해서는 한국, 일본과의 공조에 더해 중국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다자 간 일관된 접근법을 강조해왔습니다. 민주당이 계속 주도권을 잡는 하원 외교위에서는 전임 엘리엇 앵겔 민주당 의원의 낙선으로 그레고리 믹스 의원이 신임 외교위원장에 선출돼 이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첫 번째 해법으로 한국과의 협력을 강조해온 믹스 의원은 특히 미북 정상회담과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처럼 전제조건 없이 북한과 만나서는 안 된다면서 실무 협상을 통한 사전 준비의 중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북한이 최근 열병식에서 새로운 모습의 북극성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안보 전문가들은 북한이 속임수로 실제 역량을 기만했을 수도 있다며 의문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북한이 열병식에서 공개한 새로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에 대해 제프리 루이스 미들버리 비확산 연구센터 소장은 VOA에 외형에 조금의 변화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솔직히 북극성 사형과 어떤 차이가 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분석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화성 3형 또는 2형을 기반으로 한 설계에서 차별성이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겁니다. 조셉 버뮤다주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위성분석 선임연구원 겸 한국석좌는 북한이 열병식에서 이른바 신형 무기라고 과시할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공개한 잠수함 발사탄도미사일의 전투부 덮개의 외형이 기존과 달라졌지만 북한은 항상 이런 행사에서 위장과 은닉, 속임수의 수단으로 활용했다고 강조했습니다. And for parade, I can have a different shroud put on to imply that I have different capability. We just don't know. We can't look under the shroud. Okay, so we have to be very careful about what assessment we give to equipment we see or SLBMs that we see in this case. 버뮤다주 석좌는 이어 북한이 이번 미사일을 지상 기반으로 개조할 가능성은 충분하다면서 아직 공개할 수는 없지만 위성 사진을 통해 북한이 바다와 육상 기반형 미사일을 상호 운용하려는 기반 시설 건설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도 실제 북한의 잠수함 건조 수준이나 증명되지 않은 역량을 고려할 때 지하시설 격납고 등에서 발사하는 방식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기존 화성 12형과 성능 면에서 차이가 없다며 미국 본토 겨냥보다는 한국, 일본 등 역내 이웃 국가들을 겨냥한 정치적 목적이 더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의 안보 전문가들은 특히 미사일에 탑재할 잠수함 역시 공개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이 이번에 공개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의 역량을 단정짓기는 이르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언제 어디서든 만날 용의가 있으며 오는 3월 예정된 미한 연합군사훈련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18일 한국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한국 답방은 남북 간 합의된 사항으로 언젠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면서도 꼭 먼저 고집하지는 않겠다며 언제 어디서든 김 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고 그렇게 만남과 신뢰가 쌓이게 되면 언젠가는 김 위원장의 한국 방문도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북한의 미한 연합훈련 중단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한미 합동군사훈련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통해 논의하도록 합의돼 있다며 필요하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통해 북한과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비핵화 대화 과정에 중요한 추진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 여러 소통을 통해 관련 구상을 미국 측에 설명하고 또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북자 문제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등 여러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가 총리는 18일 일본 정기국회 개원을 맞아 실시한 시정연설을 통해 정권의 가장 중요한 과제인 납북자 문제에 대해 총리가 앞장서 미국을 포함한 관계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면서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조건 없이 직접 만나겠다는 의지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스가 총리는 또 미일 동맹은 일본의 외교안보의 주축이자 인도태평양 영내와 국제사회의 자유, 평화, 번영의 기반이라고 강조하고 조 바이든 차기 미국 대통령과 조속히 만나 양국 간 결속을 더욱 강고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양국이 엄중한 상황에 있는 만큼 건전한 관계 회복을 위해 일본의 일관된 입장에 토대를 두고 한국의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이 지난해 9월 한국 서해상에서 북한군 총격에 의해 사망한 한국해양수산부 공무원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요청하는 공식 혐의서한을 공개했습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16일 토마스 오에아 퀸타나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명의로 된 혐의서한을 한국 정부와 북한에 각각 지난해 11월 17일 발송했다면서 사건과 관련해 보고관들이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해당 사건이 세계 인권선언 3조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6조 1항 등 국제인권법에 위배된다는 내용이 서한에 담겼다고 밝혔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한국 정부에 보낸 서한에서 한국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억류, 신문, 피살된 과정과 한국 정부가 이후 취한 조치에 대해 유가족들이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 접근을 하지 못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피격 사망과 유해 소재에 대한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사건 발생 이후 한국 정부가 취한 조치와 재발 방지 조치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북한 정권에 보낸 서한을 통해서도 억류부터 피격까지 수사 여부와 결과, 유해가 유가족들에게 전달되지 않은 경위에 대해 소상히 밝히고 재발 방지 조치와 함께 책임자 처벌 등 관련 정보를 추가로 제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